도쿄에서 또 지진이 났네요. 일본 인구에서 이번 대지진 때, 미래를 위해서 좀 후손들이 어느 정도 살아남아야 되는데요. 그러려면은 지금 지진 예보라든지 이런 예측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잘못하면은 일본 인구 전체가 다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. 도쿄 열도 이 근해에서 2.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진원의 깊이 20km입니다. 발생 시각은 4월 20일 저녁 6시 6분경입니다. 도쿄의 법칙은 여러분 말씀드렸죠? 정말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본 분들이 꼭 일본 기상청 뉴스를 잘 보시고, 최근에 이런 대위기 상황에서 꼭 생명을 보존하시기를,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. 2021년은 정말 일본의 여러 가지로 대위기입니다. 4월 17일 날 미국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스가 총리가 미국의 저녁 만찬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하고, 미국에서 햄버거 한 대, 햄버거 하나 딱 던져주고서, 그거 하나 먹고서 그냥 30분 만에, 정말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러한 참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시고, 또 이제 비상사태까지 지금 선포를 하는 상황이죠. 오사카, 도쿄, 효고현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일본은 최악입니다. 2021년은 뭐 이걸 어떻게 살풀이를 해야지 풀릴지. 지금 도쿄라 열도에서 또 지진이 났어요. 4월 20일 7시 저녁 7시 26분경에 도쿄라 열도 근해에서 2.9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.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. 이거를 뭐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그 어떠한 단어로는 뭐 어떻게 이걸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지 어떤 단어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? 위로를 해드려야 될까요? 도쿄라 열도에서 수십 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그 해에는 반드시 규모 6.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도쿄라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지금 무려 600번이 넘어갔습니다. 유감 지진만 230번에다가 무감 지진까지 합쳐서 600번을 넘은 게 4월 16일이었습니다. 4월 9일 날 11시 저녁 11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4월 17일 하루만 빼고 지금 4월 20일 넘겨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어요. 도쿄라에 계속 군발 지진이요. 군발 지진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왜 위험하냐면 여지는 큰 지진이 한번 터지고 나서 그 여파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지각 변동의 부산물입니다. 하지만 군발 지진은 큰 지진 없이 꾸준히 일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은 여지는 그냥 크게 한번 팍 터지고 나서 그냥 작은 지진들 조금 나는 정도지만 군발 지진은 큰 에너지의 어떤 변화 없이 꾸준히 그냥 일정한 규모의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가노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죠. 교토대학 축구대학에서 나가노의 군발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의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발표를 했잖아요. 지금 굉장히 일본은, 정말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본인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. 하셔야 됩니다.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어떻게 살풀이를 해야지 일본이 살수 있을까요? 정말 일본인들을 저 살리고 싶어요. 죽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. 지금 4월 21일 새벽 2시 40분경에 나가노 중부에서 또 지진이 발생. 이번엔 4.5로 강진입니다. 진원의 깊이는 170km예요.
그나마 지금 전원의 비가 조금 깊은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. 4.5면은, 지금 나가노에 말씀드렸죠. 이 군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. 그리고 그 나가노의 법칙 말씀드렸죠. 나가노의 군발 지진들은 이 동일본 대지진의 연관성이, 그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일 수 있다고. 또 지진 나가면, 이게 지금 몇 번째, 18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는, 18, 이게 18번, 18 차일 거예요. 정말,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일본 분들한테 위로를 해드려야 되고요. 저는 일본 분들 죽이기 싫습니다. 살리고 싶어요.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, 저와 같이 지진에 대한 방송을 하시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, 그 다음에 일본의 기상청만 꼭 보십시오. 일본 분들 꼭 봐야 됩니다. 이거 언제 어떻게 한 방에 갈수 있습니다. 정말 1억 명한 번에 다 사망할 수 있어.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합니다, 지금. 인간은 지진이나 화산 분화, 자연재해를 피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예측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. 도카라의 열도 근해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죠?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. 4월 21일 오전 6시 5분경에 2.6의 지진이 20km,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. 지금 지진의 규모를 가지고서 이 도카라 열도라든지 나가노를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거는 군발 지진이기 때문에 이 도카라의 법칙, 수십 차례 발생하면은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반드시 난다. 그 다음에 나가노의 법칙,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원인일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군발 지진은 계속해가.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. 사람의 피부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간지러우면 피부를 긁죠. 천천히 긁으면 시원하죠. 근데 그 긁는 거를 3년 동안 계속 긁잖아요. 계속 한 군데를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지진의 규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계속해서 이한 곳을 계속 꾸준한 에너지로서 이렇게 군발 지진이 나면은 대지진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도카라의 법칙, 나가노의 법칙이 교토대학교, 츠쿠바대학교에서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? 그두개 대학에서. 왜 동일본 대지진과 그런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들과 연관성이 있다고. 원리 원칙은 똑같습니다. 어느 자연의 법칙이에요. 원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. 지진의 원리든, 단순한 산수의 원리든, 어려운 과학의 원리든, 다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되는 건안 좋은 거예요. 반복성이란 건 좋은 게 아닙니다. 지진에 대해서는.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구독과, 시청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. 힘내시기 바랍니다.